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런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바르게 이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 중요한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사실은 사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마귀를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아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인간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진화론자들은 이게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생명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이제 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이 창조란 말은 이제 바라라고 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라 이런 의미라 했대. 근데 이 지었다 그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아사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 창조란 말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딱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무에서 유로.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완벽하게 창조를 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것을 어떤 머릿말, 전제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유로 했는데 가만히 이것을 연구를 성경을 깊이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했죠. 하늘의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이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 루시퍼. 그걸 이제 이사야에서는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천사가 천사장이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반역한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였던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며칠 동안 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고 창조하는 일을 며칠 동안 하세요? 6일 동안 하시죠. 6일 동안. 그럼 이제 거기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둘째 날에는 어떻게 했냐? 궁창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이라는 게 하늘이에요.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들을 이미 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유 이상하다. 물을 이미 있었잖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더라고. 물을 창조한 게 아니네. 물이 있었네.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3절 얘기 사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니 땅도 이미 있었는데 이렇게 거기 보니까 물을 땅이 있었는데 물을 모아가지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고 그 뭍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이제 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뭐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이 광명체들,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 두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 이제 물고기들을 만드, 공중의 새들, 바다의 짐승과 또 물고기들을 만드시는 이런 일을 하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땅의 긴 것과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뭐냐? 사람을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 삼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와요. 하나님이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뒤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예. 이제 거기 한번 이제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건데 먼저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정하신 이 목적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켜. 주일. 그 이제 뭐 이걸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데서는 안식일 못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래요. 뭐, 근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이거는 뭐냐면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쉬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0계명에 몇 계명으로요? 제 4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죠. 근데 이미 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났을 때 그때 회복의 사역을 끝내고 났을 때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그 주일은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이.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안식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개념 생각한 걸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뭐예요? 그게 하루가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원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지켜져 오고 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온 인류가 다 했지만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이제 창조 사역도 기억하지만 뭐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임한 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전부 안식일을 지켰는데 점점 이것이 주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가톨릭에서는 이거는 태양 숭배하는 그런 날인데 이 단무스를 숭배하는 그런 날인데 이거를 교황이 억지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이제 주일날 사도 요한도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밤모섬에서 뭐 했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임하고 그런 걸 어떻게 설명?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자료집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주일을 진정히 주일 성수한다는 이런 의미로서의 어떤 거 어느 정도까지 안식일에는 절대 어떻게 돼요? 불을 피워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구약대로 안식일 지켰는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여러분 어때요? 밥에 먹어도 안 돼. 깨스레 지켜가지고 전기 꼽아서 밥에 먹어도 안 되고 불 켜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 여러분 신약에 뭐래? 누구든지 절기나 안식일을 인하여 그런 거 가지고 뭐 하지 말아라? 평론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갔는데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봐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계속 날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소련 이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소련이 공산화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을 원래 소련은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예, 지금 푸틴도 뭐 정교회 자기가 신자다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카톨릭에 거의 가까운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일 성수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해가지고는 안식일을 없앴어. 그리고 막 이걸 10일로 했다가 또 뭐 8일로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능률이 더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인간이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체에 그 어떤 리듬, 구조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날을 복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 안식, 쉼을 얻으면서 우리가 영 예배를 드리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안식하면서 우리 육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가족, 공동체 회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 있는데 안식일 쉬는 날이 없이 전부 다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족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복을 주시고 이 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은 우리는 어디? 창조가 아니라 주일은 뭐냐면 구속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시대 그때는 창조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뭐 영적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충. 또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이런 종들까지도 다 쉬도록 했는데 육신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회복, 가족과 사는 사람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육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자, 창조와 혼돈의 거기 회복의 영적 의미 그랬는데 이걸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연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자연계는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그 비밀을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애표나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지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냥 천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완벽한. 그런데 땅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했죠. 공허하고 이런 이제 흑암이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뭐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 1장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여.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엿새 동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이 자연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인간을 창조했어요. 완벽한 인간.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삶에 혼돈하고 공허와 마음 속에 이런 것에 흑암이 왕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래 됐어요? 여기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계에 일어났자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여기서 사탄이 반역함으로 말하면 혼동 공허 흑암이 온 것처럼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 뭐가 오게 된 거예요? 혼동과 공허 흑암이 오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 혼동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려고 할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운행하였죠.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먼저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누구를 보내냐면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뭐가 빛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가 물러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죠. 그렇죠.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타락해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누가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거야. 주여.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자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춰주셨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을 받으려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들어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나왔잖아요.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이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 여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낮과 뭐예요? 어둠이 빛과 어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빛과 어둠이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이 어둠 빛을 뭐라고 했어요? 낮이라고 이걸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게 깨달아지. 이것이 어두운 건 마귀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빛과 어둠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나는 그동안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누구의 어둠에 속한 자로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첫째 이제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빛이 비쳐서 이걸 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친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첫째 날이에요. 구원받았어 이제. 첫째 날 구원받았는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둘째 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뭐요? 아래의 물로 나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나뉘어지는 삶을 살아. 뭐냐? 전에 내가 세상 속에 속한 자였는데 세상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진 것처럼 분리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막 거기서 바로의 종살이 하고 있는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 이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런 분리된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 날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바다라 하고 뭍이 드러났어요. 근데 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과 이런 게 생겼죠. 구원받은 다음에 분리가 돼.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씨 맺는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빛이 들어와서 구원받았고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 분리가 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안 맺는다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겠죠.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 살던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죄악된 생활, 더러운 생활 그런 데서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 구별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슨 열매 맺는 삶이 되겠어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넷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뭐가 있었습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이 이제 저기죠. 그러면 이게 해와 달과 별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고 분리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이거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원받고 분리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뭐 있었어요? 예. 네. 물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또 공중에 새가 있고 뭐 바다에 짐승과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분리되고 열매를 맺고 이제 그 빛의 잔으로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 하기 위해서? 풍성이 얻게 하는. 물 속에도 생명이 풍성하고 공중에도 새가 날아다녀 바다에도 짐승과 물고기들이 생명체가 풍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땅에 기는 무엇들을 만들었어요? 가축과 뭐를?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네,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가축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 땅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리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런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분리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빛의 사명을 하고 풍성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안식했어요. 이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도 나오지만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도다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정말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을 못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막 의지로 내 노력을 하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뭐냐?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안식이 없었어요. 왜 안식? 하나님 사명감으로 하니까 제가 소원이 뭐냐?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게 설교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래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굵게 짧게 하여튼 뭐 굵게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이었어. 그러면 처자식은 어떠고?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하여튼 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모든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식이 없죠. 안식이. 왜? 내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나의 애씀과 수고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물론 내가 성령과 동역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막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이 왜 그럼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과 이런 걸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 맡겨라 그죠, 주님. 너 염려도 무거운 짐도 수고도 다 와서 맡겨라. 못 맡겨. 왜 못 맡겨?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걸 지고 막 내가 혼자 일쓰고 힘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연계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게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놀랐었어요. 지금 이제 몇 년 아주 좀 됐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지으시고 이런 회복시키고 이런 세계 속에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깨닫도록 알도록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딱 보세요. 아름다운 창조. 사탄의 반역으로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있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요.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또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은 물이 모이라고 묻이 드러나 거기서 씨 맺는 열매와 채소와 이런 것들을 나게 하시고 넷째 날은 또 여기 뭐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이 생명체를 많이 만드셔서 풍성케 하시오. 여섯째 날은 가축과 짐승과
자기 형상봉황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 일곱째는 안식하죠. 이게 영적으로 구원, 분리, 열매 맺는 거, 빛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삶, 영적으로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안식을 누리는 거, 너무나 여러분 일치하잖아요. 너무나. 이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다른 걸 그러다가 못하면 어쩌지 하고.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을 창조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 보니까 뭐야?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근데 이제 제가 창조과학자가 이게 강의하는 내용을 전에 들었는데 인간의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썩어서 흙으로 가잖아요. 그 성분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흙의 성분하고 인간이 죽어서 썩었을 때 그 육체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이게 창조과학자가 그래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 원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네. 아주 그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넣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기 오건사님 계신데 진흙으로 있잖아요. 진흙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그 진흙인데 뭐 살도 없고 이제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코에다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란 말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제 생기라는 게 르하을학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인간 다른 것에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을 만들거나 창조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제가 자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게 뭔가?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말하지? 어떤 분은 예수님의 모양을 말할 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 하나님과 같은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감정과 의지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가르쳐 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 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거라고 성령이 저한테 그러시고 흙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다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게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르하우라고 했어요. 이 신약에서는 피우누마라고 하는데 생기.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아 조금 전까지 진흙으로 빚어져가지고 흙으로 빚어져가지고 생명이 없었는데 그 안에 살이 뼈가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 그래갖고 뭐가 됐어요? 거기 2장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산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통,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산 영이 된 거예요. 생영이란 말은 산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 여러분, 가축, 소나, 뭐, 아니면 뭐, 돼지나, 개나, 뭐, 짐승들, 이런 거, 그런 뭐로 지음 받았다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떠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 넣어가지고, 영적인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져야 된다.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비교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열등감 속에 살아요. 왜? 자기가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날 수가 없거든. 어떤 것은 뛰어나도 어떤 건 잘 못하거든. 그러면 나보다 잘한 사람 앞에 가면, 더 뛰어난 사람 앞에 가면 열등감을 가져. 근데 창조의식을 가지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이 우주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코가 좀 이렇게 콧대가 죽었어도 가서 세우려고 막 하지 말고, 눈이 여러분 어떻게 적다고 해가지고 가서 다 막 찢어. 이거 돈 들여가지고 막 이게 수술하고 막 뭐 어때 턱도 그냥 잘라내가지고 깎아. 하여튼 뭐 별걸 다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 눈이 적다고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그냥 가서 쌍꺼풀 만들고 코가 낮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자고 세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더 나아. 괜히 코만 보면, 거울만 보면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해.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되면은 그런 너무 외모로만 해요. 저보다도 막 그래요. 목사님 어디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완전히 다리 하반신을 못 써요. 어디 가려고 하면 다 사람들 업고 다녀야 돼. 그런데도 이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정말 하늘같이 떠받들고 그 사람을 살아.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뭐 어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더 이상 뭐가 문제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유, 나도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좀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예전에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아, 세상에 그 학위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학위 하나 딸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거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지난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속에도 어떤 부분이 들어있지만, 여기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지었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알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뭡니까? 아,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어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요. 아, 누구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아, 전화와가지고 아, 집사님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좀. 그러면 어때? 그래도 안 돼 하고 예배 자리 와 있는데 어때? 뭐 어저께도 예배, 그저께도 예배 드렸는데 뭐 오늘 빠지면 어찌 하고 이제 가고. 여러분한테 이런 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이게 하나님 바로 나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내가 살아들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어도 주님 영광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라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이 공부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쳤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요? 선한 목적을 위해. 지난번에 제가 이거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할 때 한번 했었는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냥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그냥 어떻게 다 만나가지고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다 선택해 놓으셔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 다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걸 이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무엇을 하는데 쓰시려고 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아, 내가 직장 다닐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구나. 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럼 그걸 해야 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자 다 주신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뭐를요? 위임 통치를 위하여 어디서 좀 들어본 듯 안 합니까? 예, 네, 요즘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뭘 한다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게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예, 위임통치라 이런 말을.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그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통치는 북한에 지금 뭐예요? 김정은은 신적인 이체예요. 공산주의 가운데서 북한은 좀 아주 특별한 그런 공산주의 그러니까 변질된 공산주의예요. 순수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예, 근데 김일성이 여러분 어때요? 거긴 태양이잖아요. 태양궁전 있죠? 태양궁전 그 김일성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났어요? 시체를 방부제로 처리해가지고 그 김정은이도 마찬가지로 태양궁전 안에다 놔뒀잖아요. 그리고 뭐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그 태어난 날을 그를 숭배해요. 그런데 그 두레 공동체를 만든 김진홍 목사님이 북한에 갔는데 진짜 놀랬대요. 이제 거기 고려 호텔에 머물면서 거기 서점회를 갔는데 책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항공인가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걸 한번 읽었는데 자기 거기 놀랬대. 원래 여러분 김일성이 어머니가 뭐냐 강반석이잖아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 김일성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던 주일학생이었거든요. 그 집안이 뭐 다 이제 예수님 믿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그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사와 마귀는 뭐예요? 한 장 차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사같이 앉아있어 여러분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무서운 마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제발 타락하지 맙시다. 네. 우리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하게 되면요 여러분 전에 알지 못하고 많이 알게 되는데 지금도 그러냐 이게 천사도 우리처럼 인간처럼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를 주냐면 자유의지를 줬더라고.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로봇 같은 인간 만들어놨으면 어때? 여기 최은호 목사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 그러잖아요. 조종하고 한 대로만 계속 기계적으로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유지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마귀라는 놈도 자유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 우리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위임통치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생명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위임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래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 여러분 진짜 이게 대단한 거라뇨. 그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걸 가진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그런 걸 다 상실했으니까 그러지 뭐 그 앞에 데려오니까 다 이름을 짓고 모든 걸 다 이런 걸 했잖아요. 얼마나 보통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시.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한테 그걸 하나님이 관리해서 내 가정에 있는 거, 내 몸,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직장, 사업체, 물질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 주셔서 이걸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셔. 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것만 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데 거기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니 이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여기 봐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지은 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이거는 위임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제 타락해 가지고 안 되는데 어디 가면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왕노릇 하잖아요. 아멘. 거기서 이제 진짜 이제 왕노릇 하면서 통치를 하네.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과 뭐를 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이 하나님과 교제할래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대화했잖아요. 타락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한 거. 저는 그랬어요. 야, 아니 하나님과 어떻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이제 가가지고는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해? 노아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니 어떻게 하라 했지? 옛날에 왜? 성경이 완성됨으로 모든 이런 것은 다 계시는 끊어지고 오직 지금은 성경만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면서 뭐 무슨 어디서 뭘 하나님과 교제하고 무슨 들었다 이런 건 큰일 나는 걸로 제가 그런 데서 아주 보수적인 데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과 대하고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하시지?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응? 그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괜찮은지 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의문이 많더라고. 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돼? 응? 하나님이 왜 그때 성경이 그때는 하고 지금 안 한단 말 없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어떤 사람이 정경이 완성됨으로 말하면 기적은 끝났고 은사는 중지되었고 이런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끝났다. 이런 이제 학설을 만든 학설을 인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다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성경 왜 어디서 뭐 들었다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확 열면은 성령이 나에게 더 폭넓게 역사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딱 이렇게 갇혀있으면 말씀하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와 뭐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원형을 따라서 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를? 복 주시되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